유명하신 무속인 계시는데 저를 되게 만나고 싶으시다고 무속인이요? 하시는 거예요. 아, 제자로 삼으려고 그랬나요? 아니, 무슨 지금,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약간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게 아니라, 혹시 들어보세요. 예, 예. 뭐냐면 갑자기 저를 딱 생각했는데 저한테 빛이 완전 딱 들어왔대요. 너무 잘 될 거라고 그러면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통해서 연락을 해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 분이 저한테 전생에 저보고 공주였대요. 로마 공주. 로마에. 네, 그래서 로마 공주여서 유럽에 스위스 간 김에 이제 로마를 간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지도를 안 봤는데도 길을 아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 그래요? 정말 신기해요. 무슨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길을? 어떤 길? 길. 아, 길이 로마, 로마 길이에요. 로마 길. 표시판 여보세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갑자기 판테온 성당 오케이 알았어 가자 이랬는데 진짜 지도를 여보세요. 안 봤어요. 그 근처 가면 그 성당 거 누가 못 찾아가. 아니, 근데, 진짜 트레일 분수 이런 거 못 찾는다니까요. 아니, 골목 골목 다. 네,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아. 공주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걸어간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일로 가야지 하고 표지판 같은 것도 안 보고. 진짜. 진짜. 표지판 안 보고. 표지판 안 보고. 표지판 좀 읽을지 모르지. 아니 진짜. 아니 근데. 그래갖고 진짜 옆에 같이 간 스태프들도 너가 진짜 공주가 맞았나 보다. 그 사람들도 아주 잘못된 사람이네. 바람을 무지부네. 그래서. 바람을 무지는네. 근데 이제 어떤 섬 같은 데를 갔어요. 근데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전율이 오는 거고. 아니 진짜? 난 진짜 그래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서 전율 딱 온 거야. 전율 그래서 방이 있었어요. 근데 네. 방에 딱 들어갔는데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 내가 옛날에 혹시 살았던 곳인가? 그럼 저기 을과 비유. 원래 은유의 기본형을 저희가 배울 때 내 마음은 호수다. 뭐 이런 것들이입니다. 호수다. 진짜. 아 김구라는 뭐다? 은유. 김구라는 그냥 턱두가리다. 야, 그걸 왜 물어봤니, 너? 아유, 참. 아유, 폭주가리야. 아유, 듣고 싶으냐? 아, 나 얘기할게요. 아니, 오빠, 장난이에요. 아니야. 솔비는? 아니야. 솔비는? 아, 솔비는 취두부다. 뭐? 취두부. 취두 뭐야, 이러지 마. 먹으면 맛있어요.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솔비는 취두부다. 썩은 두부다. 솔비는 썩은 두부다. 김구라는? 잡초다. 잡초다. 좋다. 잡초는 뭐? 아, 핥고 싶어요. 핥고 싶어요. 야, 여기서 네가 잡아서 저래. 솔비는? 아. 내 안경 어딨지? 내 안경? 안경. 제가 진짜 깜빡깜빡 정말 잘해요. 헐. 아씨, 어떻게 나사 빠졌어. 뭐야? 안경이지 빠져가지고. 오, 잘 안 보이잖아요. 시트콤 아니죠? 안 빠졌어, 안 빠졌어. 아니, 뭐야 이게? 안으로 모으는 게 너무 웃겨. 원래 붓이 안 써요? 아니요, 손으로 그릴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감정이 솔직해지고 좀 잘. 그러면 잘 온몸으로 그리는. 응, 제가 그거 해요. 야, 안경 저거 참 유니크하네. 야, 저거. 야, 최근 그 이탈리아에서 그 공주로 이탈리아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그 이탈리아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항공사. 네, 그 대사관 파티에 제가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탈리아 그 전용 그게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 하지? 뭐 얘기를 해봐. 아, 우리나라 대한항공 같은 거지? 적격실. 국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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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국적기가 있는 거예요. 너한테 돈 줄 사람 나밖에 없어. 고맙네요, 고마워. 얘기해. 이탈리아 국적기가 있는데 그래, 솔비야. 그 거기 있는 분이 저한테 로마 공주님 저희 비행기 타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이러고서 이제 실제로 이탈리아를 가게 됐는데 항공사 직원분들이 진짜 저를 좀 공주처럼 그래 내가 전생에 공주였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이렇게 공주처럼 대우를 살고 있는데 지금 로마 공주 이어서 뭐 다른 공주 시리즈는 뭐 기획한 게 있나요?
아니요. 로마 공주인데 어떻게 다른 걸 보여? 도시를 옮겨서 예, 그냥 뭐 그건 아니죠. 아, 그거를 어. 상업적으로 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제가 로마 공주니까. 네. 현지는 얼마 전 프랑스 파리 미술 축제에 참여했다고요. 대단해. 네. 파리에서 하는 르블랑시라고 르블랑시 현지에 있는 디렉터 그 분이 한번 포트폴리오 내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막 빨리 준비해가지고 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제 아티스트들이 다 출품한 거예요. 네, 다 이제 냈는데 올해에는 우리나라에선 저만 솔비가 현대미술 작가 중에서는 30명 중에 한 명으로. 아 그래, 뮤즈네 완전. 외국에서 활동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제가 이름을 권지안으로 했거든요. 네, 영어 KWONJIAN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 솔비. 스펠링 다 된 거야? 네. 알았어. 왜요? 오빠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솔비야. 솔비야. 이렇게 KWONJIAN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네, 이래요. 저 그림을 2010년도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울증을 되게 많이 겪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림으로서 이렇게 좀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좀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말로 했을 때는 항상 오해들이 막 따르고 막 왜곡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림으로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했을 때 내 그림인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그치.